강화도에 사는 그림책 작가 문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드는 작가 이명혜입니다. 그림책과 아티스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 차정인입니다. 그림책 작가 김지민입니다. 팝업북 작가 한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장현정입니다. 그림책 만들고 있는 한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림책 작가 소윤경입니다. 그림책 작가고요. 그림책 작업하고 최근 한 몇 년 전부터는 조형물도 좀 만들고. 놀이와 예술의 가장 큰 공통점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에 목적이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술도 목적이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노란 선에 따라서 변하고, 어떨 때는 매달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속에 품어져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개념이 더 먼저 생각을 너하고 나하고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는 게 어때 하는 말을 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교재가 아니라 그림책이 책이 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아기들이라 하더라도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여백을 채울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랄까 사랑?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넓은 범위의 사랑이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다들 행복한가?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뭘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들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세대들한테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고 한 이야기도 조금 재밌을 것도 같고 해서 아이도 봐도 좋고 어른이 봐도 좋은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소리에 대한 새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또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조용하게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어우러지나 천천히 관람하시고 하늘에는 혹시나 은하수가 있진 않을까에 대한 상상도 조금 해보시면서 차분히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가들의 역할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10명의 작가들 다 각자의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 작가들이 보여주는 세계, 그 작가들이 환기시켜주는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즐기시면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